인사고 있으셨네요. 예. 네, 태태 역할을 맡은 이수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뮤지컬 마리앙 토네트에서 페르젠 역할로 첫 데뷔를 하게 된 유이스트 선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아홉 배우분들과 공동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기자님을 손을 들어주시면요. 예, 저희가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지금, 네,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마이크가 안 나와요. 마이크가 네 지금 저희가 또 이 무대 위에서 여러 대를 또 이렇게 작동을 하다 보니까 살짝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뭐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네. 아. 야, 역시 오르내한 나와요. 10분했어 지금. 거절당했습니다. 아, 왜냐면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예, 기자님, 네 인사 하셔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스토리스 방송에서 반갑습니다. 네, 김서연 씨랑 홍민현 씨한테 지금 있는데 김서연 씨는 초연하시고 이제 오랜만에 다시 마리오 이제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프리뷰 공연 때 커튼 콜 보니까 되게 많이 찍었는데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고요. 이제 5년만에 마리를 맡게 된 소감이랑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마리를 하면서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민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돌로 뮤지컬을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최근 아이돌로 뮤지컬 하시는 분들 보시면 이제 기대 섞인 반응이랑 걱정 약간 우려 섞인 반응들이 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또 페르젠 역할 소화하기 위해서 뭐 특별히 한 노력이 있으신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김소연 씨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프리뷰는 저랑 로버트 유아이스 매출이랑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서 눈물을 참 많이 흘렸던 것 같은데 저희 5년 전에 사실 마리앙토네트 공연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작품을 새로 만들다시피 하면서 그 과정들이 다 너무 기억이 많이 났고요. 이번에 사실 다시 하게 돼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어서 좀 많이 감격스러웠던 프리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초연 때는 사실 마리앙토네트라는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을 너무 치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앞섰다면 이번에는 사실 역할로서도 그렇지만 많은 배우분들과 같이 호흡하고 많이 나누고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정말 저희 모든 배우들이 사실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 최선을 많이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연습을 했었거든요. 공연처럼. 근데 그때 매번 사실 진짜 공연처럼 저희가 연습실에서 계속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됐던 그런 연습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안에서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작품을 생각하고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정말 제가 좀 외람될지 모르지만 제2의 연출자로서 그때 당시에 눈물 지었던 우리 연지 씨도 끌어안아주시고 김세호 씨가 그때 아니 근데 사실 연지 씨가 너무 노력을 많이 했고 처음 저희 미팅할 때부터 필립처럼 같이 막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연주실에서는 눈물을 같이 많이 흘렸었고 근데 너무 잘해서 제가 오히려 연주씨한테 너를 보면서 더 많이 배웠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또 첫 공연 날 프리뷰 날 눈물을 같이 흘렸었거든요. 그렇군요. 우리 연주씨도 한 말씀 좀 덧붙여주세요. 예, 아무래도 첫 작품에 너무나 좋은 역을 주셔서 좀 부담도 처음에 많이 됐었는데 그리고 이제 너무 선배님들이 잘 이끌어 주시고 연출님들이 잘 이끌어 주셔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기대하신 관객 여러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황무제 지금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벅차오르는데요. 우리 민현 씨, 네. 어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걱정도 하시고 또 설렘으로 보러 가야지 하시는 관객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일단은 제가 아이돌 가수로서 무대에 오는 거랑 그리고 뮤지컬 배우로서 무대에 오는 건 너무 많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걱정과 부담감이 굉장히 컸는데요. 그래도 정말 좋은 기회로 이렇게 첫 도전하게 됐고 그리고 첫 작품이 마리 앙투아네트는 너무 좋고 뭔가 뜻깊은 작품이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연습을 하는 동안에도 여기 같이 앉아있는 선배님들 비롯한 연출님 그리고 많은 스태프분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그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서 보러 와주시는 분들에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두들 또 완벽하게 살아야 되는 한민현씨니까요. 그리고 또 페르젠 역할을 네.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도 궁금해하셨어요? 일단은 가장 제가 연습하면서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은 이 페르젠이 귀족이고 그리고 군인이기 때문에 서 있는 자세라던가 움직일 때, 걸어 다닐 때 위험 있고 강인한 모습을 조금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이입하기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각 잡혀 있는 모습. 예, 물론 우리 강현 씨, 손준호 씨도 그렇지만, 네, 도움을 많이 받고 또 서로 의논을 하면서 페르젠이라는 인물을 만들어 나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네, 여기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께 역시 네, 마이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뉴스팀 양지영입니다. 황미연 씨한테 질문했는데 방금 또 가수 하는 거랑 뮤지컬 하는 거랑 많이 다르다고 했는데 뭐가 가장 다르고 어려웠는지 뭐 노래나 아니면 뭐 동성이나 연기나 이런 것 중에 하나 꼽아서 말씀해 주시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엑스칼리버 팀에서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시면서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팀워크가 뭐 더 좋았다든가 아니면 무슨 에피소드가 더 있었다든가 김준현 씨랑 박강현 씨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준현 씨.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은 아이돌 가수로서 무대에 오를 때는 3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곡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음악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3분 동안 짧은 시간에 집중을 해서 보여주면 되는데 뮤지컬은 3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거를 이 극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집중력을 가져야 한다는 게 다른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뮤지컬을 연습하면서 느낀 건데 저는 뮤지컬을 이전에 많이 봤었거든요. 좋아해서 봤는데 그때 몰랐는데 제가 연습을 해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연습을 통해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하나도, 단 하나도 이런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없고 정말 오랜 연습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는 걸 알게 돼서 굉장히 신기했고 뭔가 뮤지컬 배우 선배님들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오, 네. 그러면서 또 하나 또 배워가는 재미가 또 네.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한현 씨께 또 질문 주셨어요. 우리 팀업이 어때요? 아, 네. 그 뮤지컬 엑스칼리버에서 함께 온 배우들이 뭐 김준현 배우, 김소연 배우, 손준호 배우, 여기 장은하 배우까지 가장 큰 장점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어느 정도 알게 된다는 것과 그만큼 친분이 생기니까 무대에서 뭔가 둘이 눈을 맞추고 연기할 때 조금 더 서로를 더 믿을 수 있고 더 편안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김소연 배우보다 김소연 배우가 더 친하고 난 편하다라고 지금 커밍아웃하시는 하지만 그 전에 엘리자베스 씨랑 엘리자베스 먼저 만났기 때문에 그랬군요. 예. 사실 거의 다 해봤던 안 만난 사람이 없다고 안 만난 사람이 없죠.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처음 데뷔하는 사람들 연습실에서는 네. 아주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서로 이제 눈빛만 봐도 딱 느낌이 뭔가 이렇게 네.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김지현 배우님께도 또 질문 주셨습니다. 아니, 다 얘기를 해서 얘기할 분명 없는데 엑스칼리버 팀에서 어떻게
우연치 않게 한 5명 정도 넘어오게 됐는데, 이제 엑스칼리버 공연을 하면서 여기 연습을 했기 때문에 다들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고, 또 목 상태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또 다른 파트 다른 스타일의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연기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힘든 것들을 같이 그러면 나눌 수 있어서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그에 반해 정말 본인 관리를 철저하게 하셨는지, 우리 김소영 배우에 대해서는 카카오TV 생중계 그 댓글을 보니까 목소리에 치인다, 하, 뭐 이런 댓글들이 막 있더라고요. 예. 어, 본인 얘기예요. 예. 댓글을 그냥 읽었을 뿐이에요, 저는요. 예. 역시 또 함께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로 함께 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아, 여기 있는 배우분들, 물론 민현 씨와 연지 씨 처음이지만, 나머지는 다, 나머지 배우분들 다 저하고 같이 작업을 했던 분들이어서, 사실 너무 편안한 게 사실이고, 강연식 관계로, 저는 또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기자님의 질문에 하나를 덧붙이자면, 네! 사실 우리 준호 씨가 저희 팀에서 되게 정말 너무 귀여운 분위기 메이커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엑스칼리버랑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는 굉장히 근엄하고 좀 약간 그런 뭐랄까 마법을 부리는 말 약간 그런 마법사여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리허설을 저희가 연습을 하는데 이제 페르젠으로 만나잖아요. 네. 마리와 페르젠으로. 그래서 서로 사랑스러운 눈을 나누면서 막 이렇게 아름답게 서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준호 씨가 가끔 멀리처럼 저를 잘하면 너 이렇게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세원 언니랑 제가 준호야 눈 풀어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그래서 그런 연습실에서 장면이 막 기억이 나서 주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그거 하는가 봐요. 나사랑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또 우리 김소영 배우님하고 할 때는 또 안 하는 거 아닌지 몰라요. 또 다른 느낌으로 또 아까 뭐 부부캠이 갑이다 막 난리 났었거든요. 아, 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뭐 차별하고는 그렇진 않고요. 초반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센터를 빠져나오고 네, 그런 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뭐 다행히 잘 극복해서. 오, 어, 지금 완전 페르젠이네요. 뭐 그렇게 많이 쓴다고 얘기는 감사드립니다. 예예. 가지 않고 회사를 다해서 말이 안 되는데 사랑합니다. 아, 그래요? 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프레젠으로 주세요. 예, 앉아 계십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기자님 계시나요? 알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봤습니다. 아빠강청사의 유명입니다. 먼저 그 김현재 배우님이랑, 그 다음에 그 김소영 배우, 김소향 배우님. 그래서 네. 우리 아강현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김현재 배우님은 지금 첫 뮤지컬 무대라고 하셨고, 배역이 큰 배역이잖아요. 그리고 또 실존 인물의 일대기를 다루는 뮤지컬이지만 마그리드는 가상의 인물이거든요. 특히 마리와 뒤척되며 서 있는 인물인데 그 인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캐릭터가 사실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연기에 좀 참고를 하셨는지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박강현 배우님께는 그 청결교에서 합류하시기 전까지는 세 명의 페르젠이 있었죠. 있잖아요. 정태문 씨까지 해서 그 오른쪽에 계시는 분하고 인터뷰했을 때 그분이 페르젠들이 너무 좋다, 재밌다, 발랄하다, 에너지가 넘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페르젠들 간에 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뭔가 재미있는 에피소드 아니면 즐거웠던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그 김서양 배우님께서는 로버트 요한슨 연출께서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코칭을 해주셨다고 생각했는데 무대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살려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연주 씨. 네, 일단 제가 첫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그리드 아르노라는 너무 멋진 역으로 데뷔를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사실 잘 표현해내고 싶어서 더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마그리드 아르노만 가상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고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시대적 배경을 좀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이제 뭐 다큐라던가 영화라던가 책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마그리트 아르노라는 역과 좀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뽑아냈었어요. 그래서 아, 이 사람과도 비슷하고 저 사람과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인가? 그리고 그때 또 여자분들이 많이 또 선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유추를 했었고요. 거기다가 그렇게 유추를 해서 이게 맞나 하고 왔는데 한 3명 정도가 좀 곁들여져서 만들어진 눈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잡아갔습니다. 네. 오, 대단하십니다. 네. 이 노래 발성뿐만 아니라 이 인물을 잡아가는 것도 역시 정말 뭐 허투하지 않고 정말 한땀한땀 열심히 만들어 나간 흔적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한희 씨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네. 아, 네. 준호 즐겁게 연습하지 않았나. 왜냐하면은 내 새 성격이 다 다르면서도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친구들끼리 물론 연령이 다 달라요. 내가 준호 형은 가장 큰 형이면서도 어떤 형처럼 하지 않고 친구처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맞아요. 형이고 위트가 있죠. 네. 그리고 정태근 배우는 애교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심화력도 되게 좋고 황민현 배우 같은 경우는 첫인상은 되게 낯을 많이 가릴 것 같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과더라고요. 와, 아니면, 이거는 피가 땡기는 정도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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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넷이 정말 물론 이건 저희에게 직업으로 일을 하는 거지만 정말 아름답게 재미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네, 내 분의 모습이 부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이페르젠 F4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분명합니다. 예, 예. 우리 김소연 씨 계속 빵빵 터지는데, 소연 씨 무슨 일 있어요? 좋은 일 같이 웃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네 분이, 같이 모이면은, 시너지가 너무 정말 폭발하는 것처럼, 사실 저희 공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두운 공연이 되게 많이 공연인데, 네 분이, 정말 환하게 많이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연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마그리트, 마리, 페르젠 이렇게 모여 남아서 연습할 때가 많은데 네 분이 항상 같이 계시면 너무너무 즐겁고 그리고 또 따로 모임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김준호 씨가 자, 집에 오지 않았는데 아니, 농담이고요. 그렇게 같이 같은 배역끼리 친하게 지니까 또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런 거 그럼 너무 보기 좋은 F4. 네. 네 분 덕분에 연습실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습 시간은 갑절로 진행이 내세 갑절로 걸렸습니다. 그렇지. 아무래도 예 캐스팅이 네 분이다 보니까 예. 그리고 뭐 싫었다고요? 박강민 싫었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더 좋았다고요? 그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할게요. 예, 우리 김사연 배우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네. 로버트 연출님께서 맞아요. 굉장히 세심한 부분 한 부분 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데뷔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런 디렉션들이 하나하나 있는 것이 처음엔 조금 많은 것을 외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좀 힘들 수도 있고 저희같이 좀 이제 몇 년 공연을 몇 번 해봤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나도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싶은데 내 안에서 너무 많은 부분이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처음에는 한 1주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한 1주 그랬는데 이게 다 그것을 지키고 나서 저희가 런스를 하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끊이지 않고 처음부터 공연과 똑같이 해보는 연습이 있어요. 그것을 하는 순간 제가 나는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정해주셨던 모든 디테일들이 다 이유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그물처럼 연결이 돼 있어서 하나의 정말 공연의 서사를 만들어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런스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
작업은 처음이었는데 그 안에서 또 몇 년을 했던 저였지만 또 다른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아유,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또 서로 간에 진짜 눈빛만 봐도 이렇게 웃음이 나고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정신적 지주인 민영기 선배님과 우리 김준현 선배님의 역할이 대단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민영기 배우님, 아무래도 이렇게 본인이 위협을 갖고 있고 조금 이렇게 무겁게 다가간다면 다른 이제 후배 동료 배우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거든요. 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굉장히 어려워. 도시 초분인데 그래요? 저기 펜션의 제일 큰 형인 손준호 배우와 저랑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전혀 말씀하시기 전에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예. 제가 감사해야 되는 거 맞죠? 아니 너무 어려 보이셔서. 예예. 예. 저희가 사실은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작품 자체가 굉장히 어둡고 나중에 비극이고 또 저희는 남은 이제 친구들을 죽여야 하고 네, 누군가를 죽여야 하고 또 죽임을 당하긴 하지만 이 작품 내에서 또 뭔가 시너지 효과를 얻고 또 뭔가 저희들끼리의 그 화합이 있어야 이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그 장거리 공연을 저희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사실은 연습실이던 대기실이던 저희는 정말 굉장히 친하고 네, 장난도 많이 치고 네, 서로 저희들 얘기도 많이 나눕니다. 아 그래요? 김지현 배우님도 한 말씀 붙여주세요. 네. 네, 함께하다 보면 예예 민영 선배님도 그렇고 아 형은 네. 애들이 형 어렵다고 해서 뭐 얘기를 해주셨지만 예. 전혀 그렇지 않네요. 그런 것 같아요. 나이는 네. 이제 손준호 준호보다 10살 많지만 그냥 친구인 것처럼 항상 네. 예, 애들 편하게 연기와 노래할 수 있게끔 그냥 머리 긴 큰 형 같아요. 예, 나이만 좀 많은 형 네, 그렇게 이제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네. 애들이 이렇게 뭐 다 편안하게 연습할 수 있었고 네. 또 이런 팀워크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실까요? 정면에 보이시는 기자님께 네,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엔터테인먼트 스윙팀이라고요. 배우분들에게는 많이 부담도 제작진분들이 안 계셔서 이제 왜 이야기가 듣고 싶거든요. 그 작품이 이제 다시 이번에 제가 들어오면서 뭔가 뭐가 좀 새로워졌다던가 어떤 구성 요소가 좀 달라졌다던가 아니면 무엇에 조금 더 힘을 줬다던가 그게 왜 힘을 주기에 필요했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이 혹시 좀 설명해 줄 수 있으면 그 말씀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저기 민현 씨를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조금 인상적이었던 거는 어쨌든 많은 연습이 필요한 작업이더라, 이 뮤지컬 배우라는 것이. 아이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그 전에 얼마나 그 방송에서부터 해서 그 모습을 쭉 지켜봤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잖아요. 어쨌든 아이돌 가수분들도. 근데 지금 여기에 다시 새로운 장르에 도전을 했는데, 결국은 연기를 해야 되고, 노래를 해야 되고, 이것이 같이 이제, 실제 이 유료 관객들에게 뭔가 만족을 줘야 된다는 것도 다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내가 열심히만 하는 걸로는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과연 이제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더 궁금해요. 이 무대에 서면서 그 관객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을까? 네,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무래도 초연부터 함께 했던 우리 소연 씨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사실 이제 연출님께서 이제 저희들한테 바라는 거 말씀하셨던 거를 말씀드리자는 거는 초연 때보다 약간 그때 이제 처음 만들어서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 그리고 노래도 이렇게 부분이 바뀌었고, 가장 이제 마리랑 페르진에서 이별하는 그런 장면에서도 마리가 어떻게 보면 나라를 지키고 내 자신의 그런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마지막까지 강하게 지켜나가는 과정들을 더 많이 설명을 하고 싶어서 많이 보완을 한
하셨다고 로버트 완성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가사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많이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부분으로 많이 바뀌었고 무엇보다도 연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지금 이 우리 나라의 상황과 이게 마리아토 연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슷한 부분이 많다. 정의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뒤돌아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꼭 만들고 싶다라고 그때 프리뷰 첫 번째 공연 때도 관객분들한테 오히려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뒤돌아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작품으로 꼭 만들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프리뷰 공연 때 연출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더 막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후기를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저는 초연 때 들었던 그런 말들보다 굉장히 그런 뒤에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돌아가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작품이었고 아까 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작품이지만 정말 모든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모두가 다 주인공이라 생각이 들었다라는 후기를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저희가 연습하는 과정에서부터 계속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작품이었고 사실 무대 위에서도 그렇지만 무대 뒤가 정말 더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스태프분들이 고생하시는 작품이고 이 무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올리기 위해서 그 어느 작품보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뒤에서 정말 우당탕탕 소리가 날 정도로 너무 많이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정말 그런 것들을 함께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충분히 그러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우리 민현 씨께 질문 주셨거든요. 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뮤지컬을 보러 와주시는 관객분들이 뮤지컬을 보고 만족을 하고 감동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뮤지컬 티켓 값이 또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그에 맞는 그 가치에 맞는 만족도를 저희가 드리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 첫 작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도를 어느 정도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매회 거칠 때마다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공연이 있는 날에도 끝나고 연습도 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저희가 마지막 질문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민현 씨부터 마리 앙투아네트를 기대하고 계신 예비 관객 여러분들 또 보셨으면 또 보고 싶어하는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한 말씀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 정말 많은 배우 선배님들과 그리고 제작진분들이 열심히 땀 흘리면서 준비한 작품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작품이니까 많이 보러 와주시고 오셔서 힐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준호 씨. 네, 저희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